안녕하세요. 코코미입니다.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뒤에 보시면은 상당히 짐이 많지 않습니까? 오늘 출근을 잠깐 했다가 모토 캠핑을 갈 거랍니다. 그리고 다시 내일 쉬어서 뭐 캠핑을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가려고요. 아주 기분이 좋아요. 근데 지금 출근하기 전에 어제 캠핑용품 산 게 하나가 좀 화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환을 하러 갑니다. 되게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고 오랜만에 가는 캠핑입니다. 지금 두카티는 랩핑이랑 도금 맡겼고 도금이 오늘 다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도금 어떻게 됐나 확인하러 가고 도금 장착된 거 보고 다시 랩인지 그 실물이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픽스를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지금은 여기 캠핑굴에 여기 왔지. 단조팩 있어요? 이거 어제 샀는데 불량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다시 이렇게 네 안녕히 계세요. 캠핑용품을 바꾸고 그리고 텐트 그 뭐야 팩 있잖아요? 그것도 다른 걸로 샀어요. 그 가벼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V팩? Y팩?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단조팩을 샀습니다. 무거운 걸로. 그거 가방에 넣었더니 진짜 겁나 무겁네. 사무실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전 퇴근을 했고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도 이 커브에는 내비 그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귀내비로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느리게 가보도록 하죠. 여러분, 제가 두카티도 이렇게 옆에서 찍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한번 커브도 옆에서 찍는 거 도전.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나오지? 차도로 진입하세요. 넉넉히 가다가 그냥 갈 뻔했네. 이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 어떻게 해야 할까. 네, 오늘 밤에 비가 온대요. 우중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자고. 오케이. 아니 이거 근데 애플워치 업데이트하면 아이폰 잠금하면 풀린다더니 다 구라야. 난 안 풀려. 난 마스크 낀 얼굴이 더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.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달려야 흥이 나는 것도 있긴 해요.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세나가 내비만 틀어놓으면은 앞에가 끊기더라고요. 운전 밑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러더라고요. 음악을 계속 틀어놔야 끊김없이 안내를 해주더라고. 그래서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가는 점. 혹시나 이게 오디오가 들어간다면 죄송합니다. 좋죠 뭐 내가 요즘 무슨 음악을 듣고 다니는지 알 수도 있고. 여러분 근데 저는 텐트를 사고 싶어요. 캠핑 가는 횟수보다 장비 사러 가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.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 너무 좋아. 너 추운데? 나 얼어죽을 것 같은데? 저 이렇게 입고 온 게 다 가지고 추운데? 오 감흥 신호에 걸릴 뻔했네. 오토바이는 또 감흥이 인식이 안 된다는 그거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나오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네, 여러분 잘 가보도록 할게요. 오 여긴 70도로네?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가? 날씨가 화창했는데 캠핑장으로 떠나니까 이렇게 흐려버려. 그럼 그렇지. 제 날씨우는 작년 전국 일주 때 다 쓴 것 같아.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1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45분 정도 달린 것 같아. 아 근데 나 오늘 엄청 추울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500m 하부회전, 300m 하부회전 어디일 것인가? 여긴가? 여기다 여기다 다 왔는데? 500m? 와! 엄청 일찍 왔네? 제형도 엄청 했다는데? 어 진짜? 어딨지? 찾아보자. 아! 내가 생각하는 그랬나? 너네 정상 못해? 여기에 이제 내 관짝이 들어가면
하계가 되지. 드디어 저, 영접하네. 그럼. 근데 그거 2인용이라 하지 않았나? 이거 2인용인데 2인이 절대 누울 수 없어. 그러니까. 저 한 번만 도와주실 분 감. 네. 야, 근데 어디 박스냐? 맞아, 나 이거 혼자 했는데? 누가 문제지? 아, 너무 좋아. 야. 됐다. 나 이거 어떻게 혼자 했어? 야, 너 그렇게 하면은 땅이 안 기울겠어? 너가 누가 봐, 경사가 지는지 안 지는지. 난 그냥 항상 막 잤는데? 너 그냥 죽어서 자다가. 죽는다고요? 머리 쪽이 높아야 돼. 내 관짝 냄새나. 냄새. 환기해야겠어. 오랜만에 꺼낸 척. 여러분, 저는 캠핑에 마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짐을 다 싣긴 했는데 안전히 가야겠어요. 그래도 지금 갈 때는 비가 좀 그쳐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캠핑하는 거를 막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? 뭐라는 거야? 하여튼 비가 많이 옵니다.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가야 돼요. 젖은 거 다 널어놓고 그거 집에 가서 조금 씻고 사무실 출근해야 됩니다. 이것이 출근박인가? 이제 집에 갑니다. 어제 퇴근하고 캠핑 갔다가 지금도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? 너무 재밌네요. 귀찮아가지고 짐을 안 내리고 그냥 그 짐 캠핑 짐 싣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비에 다 젖어 있으니까 날려야 됩니다. 요즘 캠핑은 할 때는 운 짓고 좋은데 이 뒷정리가 진짜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. 텐트랑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파우치에 담기지도 않았어요. 여러분,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옥상에다가 다 말렸고, 사실 퇴근을 한 게 아니라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재택을 하러 출근을 한 거여가지고 집에서 또 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나하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